를 위한 거였으면 오늘 이제 어머님들을 위한 그 회춘주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기초대사량을 늘리기 위해서 운동을 하시고 나면은 당분에 대한 공급과 단백질에 대한 공급들을 주로 하셔야 되는데 거기 이제 신맛을 주는 세 가지를 섞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앞에 있는 게 석류 식초입니다. 식초를 이제 베이스로 해서 음료를 만드는데요. 만드는 방법은 2분 딱 걸립니다. 와. 일단 200ml를 눈곱에 맞춰서 넣고요. 되게 맛있는데? 진짜 너무 맛있어요. 약간 단맛도 그다음에 있어요. 물을 이제 한 600ml 좀 많이 넣습니다. 식류가 단맛이 없는데? 그리고 이제 여기에 바나나를 이제 저희 하나씩 까서 넣도록 하죠. 아, 두 개로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나나를 넣어서 이제 갈면 되는데요. 흔히들 이제 단백질을 좀 보충하고 싶으시면은 우리 이제 뭐 시중에 단백질 증강제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실제로 분유. 아, 분유요? 예, 탈지 분유를 좀 넣어서 드셔도. 분유요? 예,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근육 증강제라고 하는 것은 우유에서요. 치즈를 만들고 나면 유청 단백질들이 남거든요. 그걸 가지고 단백질을 만듭니다. 나 애기한테만 양보했던 이 분유가 우리한테도 약간 도움이 된다니까. 너무 새롭습니다. 여기서 분유를 좀 넣고요. 일단 석류 식초 너무 맛있어요.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데다가 분유? 가끔 애기 거 뺏어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분유가 사실 운동할 때 그 먹는 보충제랑 비슷한데 더 소화 흡수가 잘 되도록 더 분해를 해놓은 어떻게 그래요? 보면 고급. 예. 이거 엄청 맛있어. 너무 궁금하네. 맛있겠죠? 맛있겠어요. 딸기 주스. 이거 딸기 주스 같아요. 오, 시큼한 향이 나네. 감사합니다. 맛이 너무 궁금해요. 괜찮아요. 맛있어요? 어떨까? 괜찮아. 그러니까 지금 맛있는 재료는 다 넣었어요, 솔직히. 이걸 새콤한 바나나 주스 마세요. 그래도 괜찮은데요? 먹을만한 침도 싹 돌고. 그래요? 딱 드셔서 침이 싹 도시면 성공인 겁니다, 일단. 색깔도. 다이어트라고 하는 게 음식만을 갖고 다이어트하면 예를 들어서 10% 효과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형태든지 일상생활의 운동을 통해서 했을 때 그것이 배가가 되는데 그것을 배가시켰을 때 그 노력을 헛되지 않게 해주는 음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